인천광역시서구는 지난 10일 제1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전국 학생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서구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1개 학생 오케스트라 팀이 예심을 거쳐 서구문화회관에서 본선 경연대회가 펼쳐졌으며 아울러 성인팀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이며 본선에 참여한 11개 학생 오케스트라 팀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며 우정을 다질 수 있는 무대를 가졌습니다. 영예의 대상에는 용인보정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송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 금상에는 반월초등학교, 은상에는 고향놀이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신정초등학교가 선정됐으며 이날 대상을 차지한 용인보정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팀은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의 폐막 공연인 정서진 갈라 콘서트 오프닝 세레모니 공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아름다운 화음을 선전 속에서 창조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자연만큼 아름다워서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이재현 서구청장은 박빙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차지한 용인보정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대회에 참여한 모든 참가팀에게도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대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인천광역시 서구가 대한민국 문화의 으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